자, 좋습니다. 정답 쉽죠? 첫 번째 문제 쉬운 것 같은데. 일단 문제에서 컴마까지 구워놓고 보겠습니다. As Miss Whittaker's가 was unavailable. 시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자, Miss No라는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문제 하나 끝났고요. 자, 그 뒤에 rather. 자, rather이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자, 비번은 instead 대신 해가 정답이 되겠죠? Miss W가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자, Miss N이라는 사람이 대신에 참석했습니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rather이라는 얘는요, rather는 보통 이제 전기토익에서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씁니다. 이거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방금 시작했습니다. 안 지원. 지원아, 걱정하지 마. 울지 마. 방금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매우, 꽤, 상당이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요. pretty라든지, 아니면 rather quite라든지, 아니면 fairly. 네, 이런 것들이 비슷한 느낌으로써 형용사 로서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꽤 상당히 매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It's rather good. It's pretty good. It's pretty good. 이라든지, It's quite good. It's fairly good.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꽤 좋은데. 이런 느낌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rather이라는 것은요, 접속 부사로서도 쓰일 수가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오히려 이런 느낌으로써 왼쪽 문장과 오른쪽 문장이 역접일 때 있잖아요. 역접일 때 그럴 때 rather을 써가지고 뭐 오히려 뒷 문장에서는 뭐 이러한다 이런 역접의 느낌으로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문장 끝에서 rather를 쓰이지 않습니다. 문장 끝에서는요. 자, 이번에 actually 이건 사실상이라는 부사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부사입니다. 평상시에 회화할 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부사입니다. actually 말만 하면 뭐 actually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어학연수원, 특히 이제 영어를 배운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여러분, actually는 그냥 뭐, 우리가 편하게 쓰는 사실이요, 이런 느낌과는 좀 많이 달라요. 그렇게 막 평상시에 덮어두고 쓸만한 부사가 아닙니다. actually라는 것은 상대방이 좀 예기치 못한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뭐, actually, 뭐 이러면서, 뭐, 약간 상대방 예상치 못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반전을 살짝 줄때 쓰는 거지. 그리고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 사실은요 하면서 되게 편하게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건좀 아니에요. 좀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further라는 것은 더, 라는 그런 부사죠. 더, 뭐, 더 멀리라든지, 뭐, 시간, 공간상으로, 뭐, 더,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actually, I'm gay. gay, 보통 이제 gay라고는 잘안 해요. 여러분, 보통 이제 gay보다는 I'm a bi 정도로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왜냐면, 그냥 gay라고는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래서 I'm a bi라고 하면서, bisexual, 양성애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99% ga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Harris Transportation Services는 다 몰라도 D 아닌 것 같은데, 뭐, 그죠? D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도요. Purchase, 구입했습니다. It's new trucks를 구입했습니다. From a national supplier, 국내의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했습니다. Because 접속사 동그라미 적으시고요. Because 네. Ordering 빈칸 parts. Because부터 새로운 주어 동사가 시작되는 부사 절이기 때문에요. 거기 동사를 would be라고 이렇게 기준점 잡아두시면 왼쪽에 ordering 이게 주어죠. 주문하는 것. 무엇을? 빈칸의 parts를 주문하는 것까지가 주어 부분이 되겠죠. Would be quicker. 더 빠를 거기 때문에 than ordering from a foreign supplier.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것보다는 더 빠를 거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저 빈칸은 지금 parts를 꾸며준 형용사인데요. 형용사인데요. 저 spare이라는 것은 동사일 때 보통 이제 할애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할애하다. 그래서 spared라는 시건으로 쓰면 할애된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할애된? 할애된 parts? 근데 이제 spare 자체가요. 얘가 명사로서 여분도 되고요. 형용사로 여분의도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남는 시간 있으세요? 여분의 시간 있으세요라고 할 때, do you have spare time?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spare time, spare time. 그죠? 네, you spare parts, spare tire.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spare tire, spare tire. 여분의 타이어. 이런 식으로 spare 자체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 형용사도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spare parts, 여분의 부품들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분의 부품들. 이번에 spare wing도 마찬가지죠. 뭐 할애하는 이라든지 아니면 spare wing이라는 것은 좀 약간 관용적으로 인색한, 사람이 인색하다라고 할때 인색한 이렇게도 들어가는데 보통 그런 느낌보다는 네, 잘안 씁니다. 네, 잘안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출제 의도가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spare이라는 것이 하려다라는 동사도 가능하지만 명사 형용사로 여분이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도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대로 be my spare 정답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사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요. 잘 정리해 두시면 secure 이런 단어, 이거 정말 긴 줄이죠. 이거 10월달 2차 시험. 지난달 제일 최근에 정기토익에서도 네, secure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최근에 문제 풀이할 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자, secure 얘도 동사일 때 이제 얻다라든지 고정시키다라고 해석이 될수 있지만 형용사로서 안전한이라고도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secure 이 단어 지난달에 나왔었어요. 네, securing, 뭐 secured 이런 식으로 분사로도 선택지 구성이 되고요. secure 형용사 나올 수가 있는데. 안전한이라는 그 형용사적인 용법을 묻는, 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spare parts. 형용사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spare parts. 여분의 부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직까지 파트 5에 나온 적이 없는데, 파트 7의 지문에서, 이건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해드릴 수 없는 건데요. 뭐 기출 문제를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매번 매달 분석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시험 치고 외워서 복원하고 분석하고 이걸 매달 두 번씩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select라는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select라는 것도 선택하다라는 동사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형용사로서 선택된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즉, select days. 네, select days라고 해서 선택된 날짜들이라든지, 아니면 select people이라고 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형용사로 선택돼도 가능합니다. 이게 문법 문제에서 한 번쯤 나올 때가 됐어요. 파트 7에서 그렇게 많이 쓰거든. 파트 7은 지금에서 그렇게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왠지 조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직까지는 간접적으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파트 5에서는. 네. 좋습니다. 자, select.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왠지, 네. 지성생 원픽. 이번 달 지성생 원픽 단어. 네. 원픽 단어. selected랑 함께 선택지를 구성하진 않겠지. 당연한 말이겠지만, selected day랑 select day랑 함께 구성되진 않겠지. 둘다될 테니까. 그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형용사 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122번 지나가고요. 이제 1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advertising in 빈칸 forms of media as possible can be expensive. 동사가 지금 can be네요. 동사 되세요. 동사. 기준점 세워주시고요. 자, 왼쪽에 advertising, 광고가 되겠죠. advertising이라는 것은 보호세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네. 자, 광고죠. advertising. 그냥 불가사 명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은 지금 forms 전치사부터 이렇게 명사까지는 지금 과로로 전형구죠. 하지만 하지만 지금 약간 위험했다. 지금 약간 위험했다. 지금 네, 강태나 나옵니다. 보고 싸지 마세요. 자, 지금 일단 much라는 건요 불가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네, 불가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A번과 C번 중에서 오른쪽에 또 하나의 as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as 원급 비교 구문을 만드는 as many forms가 정답이 되겠죠. 자, advertising 광고죠. in as many forms of media. 자, 미디어 양식성 많은 그만큼 많은 가능한 그만큼 많은 곳에다가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비쌀 수 있습니다만은 it reaches the widest audience 가장 많은 범위의 audience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명사, 불가상명사 꾸며주는 형용사는 시험 전에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가상명사, 불가상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much라든지 아니면 little 계열이죠? 이 색깔 잘안 보인다요? much라든지 little 이런 계열들은 불가상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불가상 꾸며주는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가상 복수명사 가상 단수를 꾸며주는 것들 중에서 이제 알파벳 E로 시작하는, 알파벳 E로 시작하는 every 마지막을 한 번만 더 잡고 시험 전쟁에 들어가세요. It's either. 얘들은 무슨 명사라고요? 네, 단수 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죠? Every, it's either. 단수 명사. 그래서 단수 명사, every, it's either. 이게 단수 괴물입니다. 단수 괴물. 외우자면 꿈속에 찾아갈 겁니다. 단수 괴물 2탄도 나왔어요? 네, 단수 괴물 2탄도 나왔습니다. Every, it's either. 새로 단수 괴물. 네, 새로 단수 괴물.
외우지 않으면 이 단수 괴물이 오늘 밤 여러분들의 꿈속에 나타날 겁니다.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나타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 명사를 꾸며주는 세베럴, 네, 세베뉴, 세베뉴, 세베뉴 잊지 마세요. 세베뉴는 복수 명사 잊지 마세요. 세베뉴 복수 명사. 자, 세베뉴 뭐죠? 세베럴, 그 다음에 very us, 그 다음에 numerous. 얘네들은 복수 명사, 네, 복수 명사를 보여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세베뉴 복수 명사, 세베뉴 복수 명사. 이게 연상이 잘안 되신다면 스베누 연상으로 말씀드렸었어요. 스베누 복수의 대상 세베뉴 복수 명사, 스베누 복수의 대상 세베뉴 복수 명사 잊지 마십시오.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시험장에 스베누 신발 신고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스베누 신발 신고 가가지고 이거 복수라고 써도 돼요. 네, 볼 때마다 이제 스베누 복수의 대상 세베뉴 복수 명사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단수 명사 꾸며주는 every, each, either. 알파벳 레터 1로 시작하는 세 마리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베누 복수의 대상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entire. 그 다음에 whole. 얘네도요. 보통 이제 the 관사가 주로 붙죠? entire whole. 단수 명사가 주로 붙습니다. 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개체로 보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the entire 단수 명사하고는 the whole 단수 명사. 이것도 오답 보기 있을 때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소거할 때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네, 전체를 하나의 이렇게 네, 개체로 잡는 그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ntire whole. 보통 이제 평상시에 회화할 때는 whole을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whole이 구어체 표현이고요. 그걸 조금 더 격식 있게 얘기하면 entire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단수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복수 명사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복수 명사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예 안 돼. 네. 아예 안 되는 아닙니다. 아예 안 되는 아닌데, 이게 정답으로 나올, 시험으로 내기에는 굉장히 좀 껄끄럽습니다. 네. 시험으로 내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네. 그런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단수 명사를 꾸며주는 기본적인 용법으로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entire whole도 단수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네, 시험장 강좌를 한번더 머릿속으로 네, 리마인드 시켜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24번 들어가겠습니다. 124번 역시 정답 아시는 분들 네, 채팅창 마음껏 써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 정답 많이 안 나오는데 다들 고민하지 마세요.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습니다. 전혀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틀리면 아무런 그런 거 없습니다. 남들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남들이 정답 쓰는 거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마찬가지로 남들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마음껏 본인을 위해서 하십시오. 지하철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 뭐, 여러분들 뭐, 중얼중얼하거나 책 보거나, 남들 전혀 관심 없어요. 뭐, 쟤 토익 공부하나 봐. 쟤 봐봐. 토익 시험 치러 가나 봐, 지금. 시험 치러 가는데 지금 아침에 공부 안 해가지고 벼락치기 하나 봐.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니, 솔직히. 네. 그냥 뭐, 책을 보고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하십시오. 자, please notify Mr. Back. 네, Mr. Back. 씨에게 통지해 주십시오. Of any 빈 클랜드 통지해 주십시오. To the container shipping schedule. Container shipping schedule에 대한 빈칸을 미스터 백스에게 노티파이 통지해 주십시오. By noon tomorrow. 내일 12시까지 통지해 주십시오. 자, 지금 네, engagements 뭐 약속 뭐 정도 느낌이겠죠. engage with 누구 뭐뭐과 관계를 맺다는 자동사 engage 뭐 약혼하다 이렇게 많이 쓰일 테니까 정기 토익에서 약혼이 나오겠습니까? 갑자기 갑분 약혼 나오겠습니까? 자, B번에 declaration 공표, 선언문 같은 것들 아니겠고요. 자, 4번에 assortment, 뭐 종류라든지 모음 정도가 되겠죠. assortment는요, 최근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an assortment of 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역시 다양한 정도로 해석이 되는 표현이거든요. 이건 넣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D번에 adjustment라는 것이 수정, 조정이 되겠죠. 수정, 조정.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Adjustment to까지 기억하세요. 네, 변화. 변화에 해당되는 명사는요. 어디 어디에 대한 변화라고 해서 이렇게 to와 함께 쓰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의 변화.
어디어디에의 변화라고 해서 변화 명사할 때는 뒤에는 to or something이 들어가는데요. 최근에 나왔었던 게또 뭐가 있냐면 revision이 있습니다. revision. 이것도 개정, 수정이라는 거죠. 개정, 수정이라는 것도 어디어디에의 개정이라고 해서 revision to something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adjustment to, revision to, 그죠? 뭐 change라든지 다른 변화에 대한 명사들 모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에의. 이거 영상으로 보니까 여기 사탕 같은 거 이게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네요. 네,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네요. 창피하다요. 이거 평생 안 빠져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입에 뭐 사탕 물고 있냐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평생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네, 평생 그냥 내 거예요. 평생 내 거예요. 이거 네, 궁금해하지 마시고 뭐 빼라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 사탕 물고 수업하는 거 약간 불편한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난 사탕 물고 수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생 이 물고 있는 거예요. 자, adjustment. 자, 내가 뭐 설명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더라? 뭐더라? 자, 우리 notify. 네, notify 동사 보세요. notify. notify는 누구누구에게 나는 somebody 목적을 취합니다. notify somebody. notify somebody. 자, 우리 somebody를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마다 동사가 뭐가 있었죠? 네, 노인. 노인의 어른, 그리고 우리 브라더. 이 모두 사람 명, 사람이다라고 해서 사람 목적을 취한다. 네, 노인, 에어부, 에어 노인부. 아우, 기억하겠네요. 에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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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인부는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약간 에인 생각하나 보네요. 노인, 에어부. 노인, 에어부. 노인의 어른, 브라더. 모두 사람이다. 자, 노인, 에어부 뭐죠? 뭐죠? 아시는 분들. 네, 한번 써놔내 보세요. notify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nform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k 있고요. 그 다음에 advice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rother, brother, brief 있죠. 네, 사람 목적어를 먼저 취하면서 누구누구에게, 네, 너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쓰이는 동사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Please notify Mr. Back. 제게 Back, Back. back 하면 항상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 예전에 그 드라마 미드 로스트인가? 네, back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이거 혹시 아세요? 이것도 여러분 나랑 세대가 달라가지고 모르니? back 막 이거 화장실 씬 있잖아요. 화장실 네,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아우 페이퍼 타월이 여기 있네. 그렇지. 그리고 옆에 이제 음악 쭉 깔면서 뭐라고요? 뭐지? 아, 대사 기억 안 난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페이퍼 타월이 여기 있네. 뭐라고요? 자네의 장인이신 백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여태까지 널 미행한 거야? 문돈! 그리고 자네가 도망가리는 것도 알고 있지. 자네는 자네의 뭐 장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백 회장님 블라블라블라 말하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대사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듣자마자 머릿속에 가깅이 되더라고. 근데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랜만에 이러니까. 이제는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 로스트 안본 세대죠? 정말 로스트 봤으면 정말 재밌을 텐데.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페이퍼 타워 요깅이네요 검색해보세요. 끝나고 유튜브에다가. 네, 아우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우 정말 재밌는 건데 여러분 잘 공감 못해가지고 좀 속상합니다. 네, 김유진 나오는 거 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시겠습니다. 125번입니다. 자, 125번. 자, 정답 주세요. 마음껏 주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토익 대박을 바라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토익 대박을 바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첫 번째는 본인이고요. 본인이 제일 바라겠죠. 두 번째는 부모님일 겁니다. 부모님. 세 번째가 저예요. 여러분들 토익 대박을 바라는 세 번째가 저라고요. 그래서 제 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 말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네. 저 윤지성입니다. 자, 125번. Palton Shipping Company는 직원들은 매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리스 받는 것을. Their pay statements. 네, 그들의 pay statements. 급여 명세서를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via email. 이메일을 통해서라는 거겠죠. 전치사 이메일을 통해서 온 페이퍼 종이가
아니라, 종이가 아니라,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겠는데요. 자, statement by, by email. In addition, 안 되죠? In addition은 to something을 취하면서 전명구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In addition to something. 어디 어디 이외라는 느낌으로 쓰는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rather than, 뭐뭐보다는, 이게 정답이겠죠? 뭐뭐보다는 정답입니다. 자, becaus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저를 이끌겠고요. without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 목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rather than은 그럼 뭐냐? rather than 뒤에는 전명구가 나올 수가 있냐? 여러분, rather than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as well as, 이 as well as라는 것은 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이 되죠. 얘네들은 말하자면 준등이 접속사 뜨는 거예요. 준등이 접속사, 준등이 접속사. 영어로는 quasi coordinator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준등이 접속사라는 것은, 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등이 접속사처럼도 쓰이고 전치사처럼도 쓰인다. 이 정도로 정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토익 공부하는 학생들 정도에서는 그냥 등 접속사나 전치사 정도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rather than 이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전명구죠. via email 이라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전명구 on paper 두 가지를 대등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aper라기보다는 이메일로서, 이메일을 통해서, 그죠? paper로 보다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as well as라는 것은 제가 최근 영상, 어제올 영상이죠? 전치사 분석 영상이라고 해서, 네, 최근 6개월 플러스 1년이라고 해서 1년 6개월간만 동안 나왔었던 전치사를 모두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어제 나올린 영상인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그때 제가 분석하면서 본 건데 as well as는 최근 6개월 내에 4번이나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최근 6개월간 4번이나 as well as가 정답으로 출제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등이 접속사처럼도 쓰이고 전치사처럼도 쓰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126번 들어가겠습니다. 126번 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보신 분들 고맙습니다. 자, 126번. In his recommendation letter, 그의 추천서에서, 자, Mr. Lemon이라는 사람은요, cited, 자, Mr. Carter이라는 사람의 determination, 어떤 뭐 단호함, 이런 뭐 결심이라든지 단호함이라는 명사겠죠. 자, 그리고 리더십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As a most, 그녀의 가장 빈칸의 자질로서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자, 빈칸은 지금 그녀의 자질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admire 동사 아니고요. 그 다음에 D번은 명사죠. 명사명사는 충돌이 됩니다. 명사명사는 충돌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복합명사 빼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합명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수거 같은 거기 때문에 외우는 겁니다. 자, A번은 admire, 정말 찬양할 만한, 감탄할 만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형용사가 정답이겠고요. admiring 이라고 하면 찬양하다 라는 것의 현재의 분석이기 때문에 뭐 찬양하는, 감탄하는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admirable, 네, 감탄할 만한, 감탄할 만한이라는 것은 존중할 만한, 존경할 만한 이런 느낌으로 확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asture 하면 초원, 목초지, 그죠? 초원, 목초지 맞습니다. 그래서 더 빈칸의 pasture, 네, 초원은요, 그 다음에 encircling, encircle, encircle 하면 뭐 둘러싸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동사인데, 그래서 encircle 하면 둘러싸는 정도의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동사가 has been designated 동사잖아요. has been designated. 그 왼쪽에 지금 천명사가 주어입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문장의 천명사가 주어고요. 문장의 천명사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사이는 무조건 꾸며주는 수식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빈칸의 pasture, 초원 목주어지인데요. 그 호숫가를 둘러싸는, 네, 호숫가를 둘러싸는 그 목주어지는 has been 지정되었습니다. 무엇으로서? 보호구역으로서 지정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A번, observe라는 것은 보통 이제 관찰하다라고도 쓰이지만 우리 정기토익에서는 규칙 따위를 준수하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관찰된, 준수된 정도로 쓰일 수가 있겠고요. 자, B번, affordable 하면 가격적으로 합리적인이라고 해서, 네, reasonable 정도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겠고, 아니면 무언가가 뭐 입수 가능한, 네, 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입수 가능한 뭐 이런 느낌으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시 저번 달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강조를 드렸고요. 자, C번에 honorable, D번에 vast가 정답이 되겠죠? vast, 광대한 이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광대한, 방대한 목초지라는 그런 형용사로서 D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AEB Marketing's Research는 연구 결과는 보여줍니다. that 접속사죠? time. 자, 지금 대절의 동사가 어디 있니? 대절의 동사가 지금 네, increase. 이게 동사죠? 동사입니다. 네, 자동사로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대절부터 이렇게 접속사 that 모든 접속사는 새로운 주어 동사를 이끄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대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ime이라는 첫 번째 명사가 주어가 되겠고요. 주어 동사 사이는 괄호 끼는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time을 꾸며주는 수식어 충분히 들어가 줘야 되죠. A1 spent 소비하다 동사 아니고요. 소비하다 동사 아니고요. spent 그다음에 spends 역시 동사 아닙니다. spent와 spending 중에서 네, 명사 뒤에 이제 ing가 들어가잖아요. 분사로서 이렇게 ing-pp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현재 분사는 타동사 기준입니다. 타동사는 목적을 취하기 때문에 현재 분사는 역시 똑같이 자신만의 목적어를 함께 이렇게 대동하면서 후치의 수식을 하고요. pp 형태는 단독적으로 목적 없이 단독적으로 선행사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석을 보더라도 시간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된 시간이잖아요. 그죠? 소비된 시간이니까 time spent on social networking sites 에 소비된 시간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significant 정말 상당하게 증가되었다는 것을 작년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증가되었다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significantly라고 되는데요, 있는데요. 우리 significantly 외에도 증감 동사를 꾸며주는 CSS가 있습니다. 자, 증감 동사를 꾸며주는 CSS 이거 아십니까? 증감 동사를 꾸며주는 상당하게라는 CSS 이거 뭐죠? C 뭐지? considerably 자, 그 다음에 significantly 자, 그 다음에 substantially 자, 이게 상당한, 상당하게라고 해석이 되는 증감 동사를 꾸며주는 CSS가 되겠습니다. considerably, significantly, substantially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네, 따라오세요. 시작! considerably, significantly, substantially까지 좋습니다. 자, 129번 넘어가겠습니다. 129번 정답 아시는 분들 채팅창에 들어오세요. CC 셀럽바 CC라고 두 번 쓴 건 약간 이제 CC를 하고 싶다라는 본인의 열망이 약간 묻어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학생이죠.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학과에 내지는 동아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과 CC를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도 혼자 집에서 소주 마실 것 같습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겁니다. 괜히 그 CC 고백했다가 괜히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저기 뭐야 군대 가고 그러지 말고 고백하지 마세요. 고백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남학생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백하지 마세요. 네, 고백하지 마세요. 남학생 잘 들어. 고백하지 마. 제발 고백하지 마라. 고백은 사귈래 말래. 사귈래 말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퀘스천 하는 게 아니고요. 고백이라는 것은 이미 99%가 만들어져 있을 때 마지막에 1%의 점을 찍는 겁니다. 점을 찍는 거야. 고백하기 전에 사귀기 전에 썸을 탈 거 아니겠어요. 썸 타다가 본인 스스로 알 거 아니가. 얘랑 지금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이 썸 망한 것 같다. 알 거 아니겠어요. 썸 타다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 때 그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99%가 됐을 때 1% 점을 찍는 고백인데 남학생들은 뭐 잘못 알고 있어. 고백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도전하는 게 아니야.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고백이었는데 안 받아주더라. 그건 고백이 아니지. 일방적인 거지. 그건 정말 일방적인 겁니다. 정말 감정, 일방적인 감정이죠. 하지 마세요. 자, 예를 급해. 봐봐. 혹시 쓰여?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thus cosmetics company tested 했습니다. Its new hair care product를 테스트했습니다. On 500 people. 500명의 사람들에게, 네. 성령도 좋은 거 배워보죠. 자, 500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헤어 케어 제품들을, 모발 관리 제품들을 테스트했습니다. 야, 500명 대단하네요. 나는 진짜 1,000만 원 줘도 모발에 대한 테스트는 안 받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잘못, 부작용 생기면 어떨까요? 와, 대단하네요, 이거 진짜. 자, 1,000만 원 줘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빈칸을 경험했습니다. Significant improvement. 상당한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네. In the condition of their hair. 그들의 헤어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자, 지금 씨버 맞습니다. 다들 잘 맞히신 것 같은데요. 네. Most of whom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들. 네. 그들 중 대부분들. 자, 그래서 선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선행사가 이렇게 있을 때, 네. 그때 수량 of 목적격 기억하세요? 수량 of 목적격입니다. 수량 of 목적격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덩어리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수량 of 목적격, 수량 of 목적격.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제 whom이 들어가고요. 선행사가 사물이라면 which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수량 of 목적격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수량 of 목적격. 이 수량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수 있겠니? 뭐 all, 지금처럼 most, 대부분이라든지 뭐 some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고요. 아니면 예전에 전기토익에서 실제로 seven이라면 네, seven. 7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7 of which, 7 of whom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시간은 매주 금요일에 안 하고요. 네, 시험 전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험 전 금요일마다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네, 그때 만약에 안 된다면, 그때 시간이 안 된다면 그 다음 토요일에도 어떻게든 일주일에 네, 2주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사람들에게 네, 그 두발, 두피 관리에 대한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네, 그들 중 대부분들은 향상을 느꼈다라는 거야. 보세요. 향상을 느꼈다라는 거잖아. 향상을 느꼈다. 대부분의 향상을 느꼈다라는 거잖아. 전부가 아니거든? 그러면 일부는 향상을 못 느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일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두피에. 정말 천만 줘도 안 해요, 여러분들. 하, 정말 그렇습니다. 아, 정말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탈모죠,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MJ라네요. MJ라네요. MJ 구독자인가봐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번 간단하게 문장 써보겠습니다. There are 뭐 10 people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Most of 빈칸 are 뭐 Korean.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다른 걸 한번 써봤습니다. 이때 선택지 항상 오답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보세요. them 있고요. 그 다음에 who 있고요. 그 다음에 whom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내가 오답이 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왜 오답을 고르는지 그 이유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댐을 찍어요.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첫 번째 함정. 왜 댐을 찍냐면 전치사 뒤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로 생각해가지고 목적어를 찍는, 목적격 댐을 찍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장의 동사가 하나, 두 개가 있잖아요. 문장의 동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일단 빈칸에는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선생님 컴마가 있는데요. 컴마는 접속사는 아니야. 컴마는 접속사 아닙니다. 컴마 접속사 아니야. 그래서 문장의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빈칸에 반드시 접속사 결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되면 안 됩니다.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를 또 찍는 학생들. 이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후를 찍는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빈칸의 위치가 동사 왼쪽이잖아요. 동사 왼쪽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니까 주격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라고! 동사 왼쪽이니까 주어 자리가 아니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빈칸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고요. 네, 그래서 단독적인 주어가 아니라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빈칸에는 접속사 기능되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기능되어줘야 돼요. 즉 접속사랑
목적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most of whom 이거 기억하세요? 수량 of 목적격이야. most of whom 이거를 늘려서 쓴다면 and most of them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뭔지 이해되니? and most of the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d랑 them 이 두 가지를 합친 개념이 바로 이제 whom이 되는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어우, 실시간 안녕하세요. 이제 거의 끝날 때 들어오셨네요. 딸딸 아니 뿔랄라니. 네, 이제 거의 끝날 때 들어오셨네요. 좋습니다. 지금 약간 알록달록하게 쓰여진 것 같은데 어쨌든 설명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스케치하고 한 번 더 네, 보세요. 보면서 정확하게 본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어려운 개념이죠. 이게 관계대명사 중에서는 문제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 개념이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알고 계신 분들께는 이 정도 개념이 관계대명사 문제에서는 최고 난이도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주격 자리, 뭐 목적격 자리에 후를 넣니, 훔을 넣니 이렇게 단순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안 되거든요. 목 아파. 허수아님 고맙습니다. 올려드릴게요. 네. 자, 우리 한 시간 지났는데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 눌러주세요. 솔직히.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네, 좋아요 한 번 눌러주세요. 집에 아무도 없고 배고프고 막 춥고 막 보일러 안 켜서 춥고 막 배고프고 막 집에 아무도 없고 뭐 끝나고 또 혼자 또 캔맥주 한 캔 먹고 자겠지. 또 쓸쓸하게 돕고 너희처럼 쓸쓸하게 울면서 오늘도 수고해서 눈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서 울면서 잘했습니다. 제가 쓰는 노트북은 삼성 페네스입니다. 삼성 페네스니까 또 눈물 나네요. 아직 할부도 6개월 남았고 살짝 할부 6개월 남았고. 자, 13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3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두에서 컴마까지 구하고 묶으세요. 항상 문두에서 컴마까지 수식어 정리하시고요. The manager of the IT department. 의 매니저는 is taking 2 weeks off. 이번 달에 2주를 쉰다는 겁니다. To travel to Europe. 네, 유럽으로 여행 가기 위해서 2주를 쉰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달에 2주를 쉰다는 거. 4주 중에서 2주를 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쉬는 거죠. 그럼 지금 빈칸 뒤에 absent from work. absent라는 것은 빠진다. 네, 빠진다라는 건데, 결근한다라는 건데, 직장으로부터 결근을 more absent? 자, more 뒤에 absent. 어색하죠? 그 다음에 seldom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정답이래요. 거의 좀처럼 absent 하지 않지만, from work, 직장에서부터 일에서부터 좀처럼 거의 결근하지 않지만, 결근하지 않는 일을 즉 쉬지 않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을 거의 쉬지 않는데 그 매니저는 네, 2주 정도로 이번 달에 쉬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seldom 거의 뭐 하지 않습니다. 준부정어죠. 준부정어. seldom이라든지 hardly라든지 그 다음에 scarcely라든지 rarely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not과 함께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자체만으로써 부정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준부정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Seldom, hardly, scarcely, rarely. 거의 뭐뭐 하지 않습니다. 네. 나는 그녀를 거의 안 만나요. 나는 요즘 그녀를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I rarely meet her these days. 이렇게 쓰는 거지. I don't rarely. 아니에요. I don't hardly. 아닙니다. 그냥 I hardly. I rarely meet her these days. 나 요즘 그녀 거의 안 만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초창기 때, 사실 초창기 때 오빠 집 걔 맞나? 오빠 집도 그 여사친이랑 걔 맞나? 이렇게 했을 때 나 거의 안 만나. I rarely meet her these days. I rarely meet her these days. I hardly meet her these days. 이 정도로 쓰면 거의 안 만나라는 부정의 느낌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빡치죠. 만나면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네. Hardly ever. 좋은 질문이에요. Ever. Ever는요. Ever은 여태껏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사입니다. 여태 한 번이라도. 그래서 부정문이라든지 아니면 의문문을 네, 잘못 썼네요. 좀 지우겠습니다.
자, 부정문이라든지 아니면 의문문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부정의 세어더 하더리 기어에 에버리 붙잖아요. 그러면 부정의 느낌이 한껏 강조가 되는 거예요. I hardly ever. 그래서 아까 뭐 I hardly meet her these days. 나는 그녀 거의 안 만나지만 나는 진짜 거의 안 만나라고 할 때 I hardly ever meet her these days. 이렇게 쓰는 겁니다. I hardly ever meet her these days. Hardly ever. 그래서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요. Hardly가 뭐 거의 뭐 하지 않는다. Hardly ever이 존처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하지 않는, 존처럼 하지 않는.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외우는 게 아니라, hardly 자체만으로 이미 벌써 부정어인데, ever이 붙으면 그 부정의 느낌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네. 평상시에 얘기하고 싶을 때, 평상시에 내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ever 여러 번 쓰면 그 느낌이 훨씬 더 강조가 되겠죠. I hardly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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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meet her these days. 이 정도로 쓰면 나 진짜 거의 안 만난단 말이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앞에 문장 구조는요. 지금 접속사가 생략된 분석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접속사가 생략된 분석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생략된 분석문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뭐 as he 남자로 잡을까요? 네, is seldom 이 정도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absent from work 이 정도겠죠? 주어 동사 접속사 생략되고 네, 주어 동사가 생략된 분사구문 형태로서 형용사로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해석을 푸는 거지 뭐 구조적으로 너무 이렇게 뭐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10문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푹 쉬고, 내일도 열공하십시오. 토익시험이요. 왜 여러분들이 토익시험이 왜 길어지냐면, 매달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부를 말씀드릴까요? 막, 로스쿨이라든지 아니면, 그, PTA라고 그러죠? 약,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토익 공부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왜 빠르게 고득점 받는지 아세요? 뭐 로스쿨이나 아니면 약대를 준비하니까 원래 잘한다고요? 물론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없잖아 있지만 네, 그들은 마감 기한이 뚜렷하거든요. 어떤 시기를 놓쳐버리면 지원 자체가 안 되잖아. 네,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때를 지나버리면 다른 게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하시는 학생들은요. 그냥 이번 달 망하면 내일 다음 달 되겠지. 다음 달 망하면 그 다음 달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종적인 목표의 달을 정해두십시오. 네, 정해두시고요. 정말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토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다음엔 절대 응시 안 한다. 이제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수능처럼요. 네, 수능처럼요. 절대 이런 다음 달에 또 시험 있으니까 뭐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네, 삶을 좀먹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자, 좋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내일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내일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익의 달인 네, 지성쌤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네, 잘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좋은 꿈 꾸세요.